대학 공부는 첫째 명명덕이죠. 밝은 덕을 밝히는 것. 밝은 덕을 밝히는 효과가 친민도 되고 지선도 되는데 그것을 본말과 종시가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근본을 먼저 알고서 또는 처음을 먼저 알고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집을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신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신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심을 먼저 해야 되고 정심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의를 먼저 그 다음에 치질을 경무를 그런데 지금 지옥대사는 제7식 제8식 요 정심이라는 침자를 제8식으로 보았고 성이라는 의자를 제7식으로 봤고 치질이라는 지자를 제6식으로 보아서 그렇게 설명했죠. 오늘 할 부분은 10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끝으로 바로 셋째 줄 끝자입니다. 경물자는 거기서부터죠. 경물자는 작 유심식 관하여 열 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어제 말하기를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을 전환해서 대원경지를 만들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7식을 전환해서 평등성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치기라고 하는 것은 제6식을 전환해서 묘관철치를 만든다 해서 사지 보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했지요.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 유식관, 유심식관 하야 요지 천하 국가와 근신 기계가 개시 자신 중 소현 무리니 심해의 별무 탐을 야라. 해석하겠습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식관을 지어서 천하와 국가와 근신과 기계가 모두 이 자기 마음 가운데 나타난 바 물건임을 요지할 것이니 요지란 말은 밖에 알 것이니 요달하여 알 것이니 요지를 제일 나중에 합니다. 이쑤시개를 제일 나중에 지금 해석합니다. 치매의 별무 타무려라. 마음 밖에는 별로 다른 물건이 없다. 경물에 대해서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본이 경물이니까 감산대사 해석하고 왕양명 해석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지국대사 해석은 지국대사는 경물이란 물자를 요 치지 제륙식하고 별 상관없는 이 지자를 제륙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산대사 해석하고는 좀 다르죠. 경물은 뭐 별것이 아닌데 치지가 다릅니다. 왕양명은 치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양기양능 양기로 말했죠. 지자를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식관을 지어서 불교에서는 유심 유식 말합니다. 이건 팔식입니다. 유식이라는 칙자가 팔식을 가르친 거죠.
만법이 오직 팔식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주만법은 물질계, 정신계가 전부 다 팔식으로 되었다 해서 유식이라고 합니다. 유식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가지 법이 오직 식으로 되었다는 거죠. 삼계가 유심이고, 삼계라서는 우리 사는 중생의 세계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욕계하고, 색계하고, 무색계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삼계라고 하는데,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욕계는 인간이나 지옥이나 천상까지 욕계가 있습니다. 욕계라는 세계는 욕심으로 사는 세계죠. 예를 들면 물욕, 탐욕, 식욕, 성욕, 명예욕, 권리욕, 부귀욕 다 욕망으로 모든 중생들이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욕망이 가장 제일 그야말로 참 욕망이 모든 중생의 근본이 되어 있죠. 욕계 중생의 근본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세계라고 해서 욕망, 욕심의 세계라 해서 욕계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계는 천상입니다. 무색계하고 색계는 천상 세계인데, 이 세계는 물질이 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욕심을 떠났죠. 욕심을 떠나고 육체가 가장 수말년 살면서 향기롭고 아름답고 또한 그 사는 세계가 금은 실보로 장엄되어 있고 대단히 좋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걸 색계라 하고, 무색계도 천상입니다. 무색계는 육체도 없이 정신세계라 해요. 의식, 정신만 가지고 사는 세계입니다. 8만 4천 겁 동안은 몸이 없죠. 정에 들면. 그리고 8만 4천 겁 이후에 이제 몸이 혹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몸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같은 몸은 아니죠. 정과색이죠. 설령 무색계에 몸이 있더라도 그건 정과색이라고 합니다. 색은 정과색이요. 정과색이라 해서 선정의 결과로 된 물질이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러한 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다 해가지고 무색계라 합니다. 그걸 삼계라 하는데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신 것이 저 팔자를 말한 겁니다. 여덟 글자. 팔만 대장경을 집약하면 삼계 유심 만법 유식하는. 여기서 유심이라고 할 때는 일심을 가리킵니다. 일심. 일심이라는 진짜죠. 일심에서 진여문, 생멸문, 기신론에서 말했죠. 진여와 생멸. 팔식은 바로 생멸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심이라고 할 경우는 더 범위가 넓죠. 진여문하고 생멸문하고. 생멸이 아닌 불생불멸을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진여라고 합니다. 불생불멸. 생멸은 여기서 말하는 팔식에 해당되는 그건데, 이 유심이라는 그 심자, 일심을 뜻하는데, 일심 속에는 진여와 생멸 두 가지가 있고, 유식이라고 하는 식은 팔식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건 좀 범위가 좀 좁습니다. 제8 아리아식, 그거 다 팔식입니다. 제7 말라식까지 다 팔식에 해당이 되지요. 제6식이나. 그래서 우주만법을 다 마음뿐이요 물질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질은 마음의 환영이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거품과 같고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는 그러한 그 관을 유심식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도 말하죠. 유심관이라 하기도 하고 유식관이라 하기도 하고 합치면은 유침식관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주만법 천진만물이 전부 다 마음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을 유심식관이라고 합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뭔 뜻이냐? 치지는 제 경물이라는 그 경물은 유심식관으로 유심관, 유식관을 지어서 공부를 그렇게 해서 천하와 국가와 온 세계와 또한 나라와 근신 기계가 다 이 자기 마음 가운데 나타난 바 물건임을 밖에 알미니, 분명히 알미니. 근신 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신은 육근을 말합니다. 근자는. 근이란 말은 육근입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다 해야죠. 뿌리와 같다 해서 근신이라고, 근이라고 말합니다. 근. 안근, 눈을 안근이라 하고 귀를 의근이라 하고 그 전에 썼었죠.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걸 육근이라고 가릅니다. 안근은 제일 첫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가지 근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성장하지요. 지탱을 하지요. 그와 같이 사람 몸에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의근을 여섯 가지 근이라고 합니다. 근이라는 의미는 뭔 뜻이냐 하면은 근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증상한다. 발생한다. 또는 증상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근이라고 말한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지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할 때 더 분별이 많이 생기잖아요. 견물생심이라. 좋은 거 보면은 마음에 욕심이 발동하지요.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발생을 지킨단 말이죠. 나무도 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와 잎이 발생하듯이 싹이 나는 것처럼 마음을 발생시킨다 해서 발생이라는 의미 또는 근이 있음으로써 뿌리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그 나무 줄거리가 자라나거든. 자라나는 것을 징가되는 것을 징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육근이 있음으로써 우리 심의식이 마음과 뜻과 의식이 발생도 하고 징장도 된다 해서 견물생심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내는 큰 힘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근과 몸과 기계란 말한 세 개를 기계라고 합니다. 어제 저 기세관이라고 말했죠. 기세관이 바로 기계입니다. 기계는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근인 몸과 또는 세계가 다 자기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 바 물건임을 잘 안다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경물이다 말이죠.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식관으로 보아가지고 천하나 국가나 자기 몸이나 온갖 세계가 다 자기 마음 속에서 나타난 바 물건임을 잘 아는 것을 경물이라고 한다 말이죠. 마음 밖에는 별로 다른 물건이 없다. 마음 밖에는 따로 물질이 없다 말이죠.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의 무물이다. 또 심의
무법이다. 마음 밖에는 물건도 없고 물질도 없고 마음 밖에는 어떠한 법칙도 법도 없다 말이죠. 그렇게 알아야 그게 경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우리 몸이나 세계나 국가가 전부 다 하나의 물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음속에서 나타난 바 물건인 것으로 잘 아는 그것이 경물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고로 약욕 경물인된 마약관 소연연이니 그러므로 경물을 만약에 경물하고자 할진된 소연연을 관찰한 것만 같음이 없을 것이니 경물을 하려면 소연연을 잘 관찰해야 된다 말이죠. 소연이란 말은 마음에 끌려가는 것을 소연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그런데 생각하는 생각이 작용할 때 끌리는 그런 요건들을 소연연이라고 합니다.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인연하는 바 끌리는 거죠. 인연이라는 마음이 거기에 끌리는 것이 소연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을 지나갈 때 그냥 갈 수 없죠. 발걸음이 그리 가지요. 그러면 그 술이 소연연이라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술이 끌려가는 그런 연이다 말이죠. 인연, 이것은 요건이란 뜻이죠. 인연자는 이거는 인연하는 바 인연하는 바 또는 반연이라고 합니다. 반연 불교에서는 반연 이런 뜻이죠. 인연 반연하는 것의 요건이라는 그러한 것을 불교에서 수러가 소연연이라고 합니다. 인연도 있고 소연연도 있고 등무관 연도 있고 연연도 있고 네 가지가 있는데 소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끌려가는 요건들이 소연연이라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에 항상 마음이 쏠리죠. 한 시간만 있어도 집에다 전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가 소연연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또는 국가나 자기 몸이나 생각의 대상이나 물질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소연연에 속합니다. 외적인 소연연이 있고 내적인 소연연이 있죠. 만약에 외소연연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약지 외소연연이 비유하면 방지 내소연연이 불무라. 만약에 바깥의 외적인 소연연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바깥 소연연은 원래 없다 말이죠. 본래가 없다 말이죠. 일체가 유심이지. 바깥 소연연은 아까 말한 저 세계나 국가나 천하가 다 소연연이죠. 바깥 소연연. 색생양 미촉법. 육진경계가 다 소연연이죠.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비고 본래 없는 유를 안다면 방지 내 소연연이 불무라. 비로소 내적인 내란 말은 마음 안에 마음 속에 소연연이 없지 아니함을 알 것이다. 외적인 소연연은 없더라도 내적인 소연연은 있다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없잖아요. 없어도 여기 가만히 앉아서 서울을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다면 그 서울이라는 것이 부산 외에 외적인 소연연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내 소연연이라고 할 경우는 서울이라는 그런 어떤 대상이 경계가 없더라도 지금 내심에서 내적인 마음에서 생각을
할 경우는 그게 내 소연년이 됩니다. 서울이라는 그 자체가 서울을 지금 생각하면은 그 외적인 물질은 없더라도 내적으로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소연년이라고 합니다. 내 소연년. 그것은 없지 아니함을 알 것이라. 그건 있단 말이죠.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하죠.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콩밭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콩밭에 있을 경우 그럴 때 콩밭은 외소연년이고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하겠습니다. 콩밭은 외소연년이요. 이것은 내소연년이겠죠. 콩밭 자체는 외소연년이라면 콩밭이 없어도 마음은 콩밭에 갈 수는 있거든요. 비둘기가 뭐 산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가는 마음의 생각을 붙여가지고 생각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내 소연년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내심의 소연년이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내상이겠죠. 내상. 아는 생각이죠. 이것은 외 소연년은 외물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바깥 물질은 외 소연년이 되고 내 소연년은 자기 마음 안에 내적인 생각이라요. 마음 생각. 약지 내 소연년이 불무하면 방릉 역거 내심지 악하고 만약에 내적인 소연년이 없는 것을 알면은 비로소 능히 내심의 악을 힘써 제거하고 역행 신내지 선하야사 방명 자기엄이며 방명 신독이라. 내심의 침내의 마음 안에 그 착한 것을 힘써 행하여야 비로소 스스로 만족함이라고 이름할 것이며 비로소 신독이라고 이름할 것이다. 신독이란 말이 밑에 나옵니다. 자겸이란 말도 밑에 나와요. 대학에. 그러니까 외소연년이 없는 줄을 알았다면 내 소연년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내 소연년 가운데 내심의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은 힘써서 제거하고 비로소 능히 내심의 악은 힘써서 제거하고 마음 안에 그 착한 것, 내심의 착한 그것은 지선이죠. 지극한 선, 그것은 힘써 행해야만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자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겸이라는 겸자는 만족할 겸자로 봅니다. 겸손할 겸자가 만족할 겸. 여기서는 겸손할 겸자가 만족할 겸자의 겸. 방명 신독이라 비로소 신독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말이죠. 신독이라는 것은 그 독이라는 그 자체를 근신한다. 주자의 개성은 혼자 있을 때를 독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감산대사나 이 지국대사의 차원에서 보면은 혼자 있는 것이 신독만이 아니라 그 마음자리가 가장 혼자 고독하게 어떤 상대가 끊어진 그런 그 가장
독립이 불계라는 그러한 독자로 봅니다. 독립성인 독립이 불계라는 말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죠. 마음자리는 천진만물에 짝할 수 없잖아요. 상대가 끊어진 마음같이 외로운 것은 없어요. 그건 아주 절대적인 존재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봐야 맞죠. 밑에 이제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에 독립이 불계라는 그 독립한 그 마음자리. 그 자리를 그 마음을 근신해야 된다. 그래서 감산대사는 불이어 물 때가 신독여라. 불이어 물 때로 해석을 했습니다. 감산대사는 물건과 더불어 상대를 하지 않아요. 빛깔 보는데 견물생심해서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소리에 떨어지지 않고 소리와 빛깔에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불여물대라고 하죠. 물건과 더불어 사물과 더불어 상대가 되지 않는 그것을 신독이라고 가래요. 그건 감산대사 해석입니다. 그게 더 해석이 굉장히 현명한 해석이죠. 중용에 보면은 계신호 기소 불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 볼 수 없는 그 자리를 경계하고 삼가하고 들을 수 없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아주 조마조마해서 근신해야 된다. 막혀노 은이며 막혀노 미니. 은미한 것보다 더 나타난 게 없단 말이야. 중용 천머리에. 고로 군자는 신기 독이 아니라 그러므로 도덕 군자는 그 독을 삼가한다. 여기에 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가장 은밀한 자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자리 그 독자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독립이 불계라는 자 독립하여 변동이 없는 자리 변치 않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은 그 마음자리 본래의 본성자리 그걸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신독이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유가의 것이죠. 우리나라 친독제라는 분이 있죠. 김장세인가 누군가 그 친독제. 그것도 여기 대학이나 중용에 친독이라는 말을 따가지고 호를 친독제라고 했죠. 우지일 명덕에 분 심의지 삼명이니 또 다만지자요. 다만지자로 똑같이 통합니다. 다만 하나의 명덕에 대해서 심의지 세 가지 이름을 나누었음이네. 명덕이 내나 명덕을 심이라 의라 지라 세 가지 명칭으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내나 심의지 세 가지가 다 하나의 명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치지가 곧 명명덕이니라. 지옥대사는 이 지자가 명덕으로 말했죠. 지자를 언제나 또 재륙식이라고 해놓고는 말이죠. 여사는 명덕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대사랑 감산대사 해석을 따르는 것도 되죠. 지금은 명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자가 치기라고 하는 지자를 지자는 바로 명덕을 가르친 거라고 가르쳤잖아요. 아까 경우는 재륙식이라고 했죠. 재륙식을 끊어가지고 재륙식 번호를 끊어서 재륙식을 완전히 바꿔치기 해서 전환하면 그러면 묘관찰지가 되는데 그럴 경우를 치기라고 전번에는 그렇게 해석했죠. 그렇다면 지국대사 해석은 왕양명 해석이나 감산대사 해석을 두 가지를 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전부 아울러 말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산대사는 이 지자를 영지로 말했어요. 영지. 치기라는 지자는 영지라.
이 영지, 불교에서 말하는 영지, 치지라는 그 지자는 바로 영지로 말했죠. 그렇게 말한 것이 감산대사입니다. 왕양명은 그 지자를 이 지를 양지로 말했습니다. 양지. 양지라선 배우지 않고도 양심과 같이 본래부터 맹자가 말한 양지 양능. 맹자는 양지와 양능을 말했죠. 양능. 배우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우리가 낳기 전부터 날 적부터 자기가 잘 알고 잘 능하는 그 자리를 맹자가 성선을 말하면서 양지 양능이라고 말한 겁니다. 양지 양능 그 이렇게 보는 것은 왕양명 해석이요. 왕양명은 양지로 보았어요. 치지라고 하는 지자를. 이 지자를 양지라는 지자로. 그러니까 그 양지자리를, 양지자리가 바로 명덕자리라요, 내나. 명덕을 잘 구김새 없이, 명덕을 조금도 손상함이 없이, 유실함이 없이 명덕을 잘 이루는 거죠. 밝히는 거죠. 잊어먹으면 안 되죠. 잊어먹으면 치지라고 할 수가 없죠. 상실하고 살면은 치지가 아니죠. 그 자리를 개발해서 그 자리를 밝혀서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서 원상복구 해가지고 그 자리를 크게 밝히는 그것을 치라고 합니다. 치지. 그 지자를 지를 이룬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지가 곧 명명대기다. 치지가 바로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치지나 명명덕이나 같은 말이죠. 명명덕을 하려면 근본으로 찾고 들어가죠. 평천을 하려면 치국으로, 치국 하려면 재가로 해서 경물로 들어가잖아요. 경물은 효과가 바로 치지입니다.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어제 관세음보살 이근원 통해 여섯 가지 나오죠. 여섯 가지 나오는데 여섯 가지 가운데 반문 문성 공부 문사수로부터 도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불교 능엄경에서 말한 것보다 더한 게 없어요. 불교 능엄경에서는 듣는 마음자리를 항상 돌이켜 들어라. 듣는 마음자리를 돌이켜 듣는 그 공부가 제일입니다. 문성이죠. 소리를 듣는 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듣는 문성이 바로 본각입니다. 본각도 되고 그 자리가 명덕도 되고 불교에서는 본각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명덕이라고 하죠. 이 문성을 이 공부가 반문 문성입니다. 반문 공부라고 하죠. 돌이켜 듣는다 말이죠. 그 공부입니다. 반문 공부인데 반문 공부 바로 문성이 바로 본각도 되고 명덕도 되니까 그 문성을 항상 돌이켜 듣는 겁니다. 정신을 딴 데다 두면 안 되죠. 정신이 항상 초롱초롱하고 정신이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초롱초롱하고 초롱초롱하면서 고요하고 그러니까 적적하고 성성하는 그러한 허심탄회를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가지고 허심탄회
공부하려면 허심탄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허심탄회. 허심탄회 한, 마음 자세에서. 여기에서 이제 정신을,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이제. 허심탄회한 그 마음에서 이제 그 마음 자세에서 듣는 것을 돌이켜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해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요하고 적적하죠.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으니까 마음을 듣고 보면은 마음에는 소리가 없죠. 시끄러운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고 조용하죠. 지극히 참 고요하죠. 고요하면서 정신은 또 듣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 항상 듣고 있으니까 그게 성성하죠. 성성한 것은 정신이 깨어가지고 항상 정신이 초롱초롱하거든. 적적성생이요. 적적은 바로 정이 되고 이게 바로 정입니다. 불교에. 이게 바로 해라요. 정의 쌍수지 바로. 성성은. 그렇게 하면 결국에 이제 마음자리가 밝아지거든.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그 마음을 돌이켜 듣고 있어요. 그것은 그 전에 삼일선은 거기서 불교 그때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한 시간 반인가 할 때 그게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부따 대안에도 아마 그 녹음 테이프를 복사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사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한 것은 거기에 개정의 세 가지를 닦는 방법에서 제일 종말에 가서 반문 공부에 대한 그 설명을 대충은 했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겁니다. 거의 저 무슨 불교 수행은 뭐 요체와 뭐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죠. 부따 대안에 대해 같이 주문해 보세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반문 공부에 대해서는 거기에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한 마음 자세에서 반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독도 되고 맹명득도 되고 그게 바로 취지가 됩니다.